않아요.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. 예수의 피로, 성령의 불로.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. 그랬더니 한 5분도 안 돼서 이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. 야, 예나가 좀 병원 가야 되는 게 한 번씩 그렇게 위경련이 일어나면. 야. 제가 하나 남았습니다. 나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 된 건가? 아니 또 그 또 생각이 타고 들어오지, 그지? 이따 새벽에다 병원 가야 되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딱 그건 딱 그거야. 이랬어요. 그랬는데 아니야, 너 또 속은 거야. 너 속고 있는 거야. 기도해. 그 또 기도했어요. 또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. 진짜인가? 아니야, 나 이제. 아유 주여, 아유 주여, 진짜 지나다. 기도를 하고 집을 갔는데요. 잘 자고 오늘까지 약 한 번도 안 먹고. 오와, 돌파했다. 네. 돌파했다. 네. 이거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런 거 쉬워진다니까. 한 번이 어렵지? 네.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되니까 동생이 언니 나 팔이 아파 이래서 그래 이리 와봐 내 기도해 줄게 이러고 손을 딱 잡았는데 박사님한테 예전에 이제 저가 그 검 받은 손이 저는 왼손으로 잡았거든요. 근데 제가 그 두 손 잡았을 때 오른손보다 왼손에 좀 불이 더 많이 나가요. 네, 맞아. 그거 받았으니까. 네네. 근데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가 영을 이쪽에서 더 에너지가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동생한테 아무 말을 안 했어요. 기도하고 있는데 동생의 어깨가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. 어깨가. 지식의 은사까지 또 와. 그래갖고.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. 이러고 막 기도하고 아무 말을 안 했어요. 근데 동생이 언니 오른쪽보다 왼쪽에 뭔가가 더 이렇게 막 올라와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와 이러는 거예요.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얼마나 신나 그러면 그치?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언니 나 어깨가 사실은 아팠는데 너무 좋은데? 이러는 거예요. 오예 이거야 바로 이거 동생이 자랑을 해가지고 교회다 자랑했어. 교회다 자랑해. 우리 언니가 그냥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기도 막 날짜다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. 우리 언니한테 이런 파워가 있어요. 또 나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. 그래서 또 교회에서 막 권사님들 전화가 오고 이거 완전히 지금 사역자로 지금 진입했어. 우리 요정자매님 요즘 아주. 자 우리 기도하자.